근데 진짜 대박은 뭔지 아세요? 바로 부끄러움과 연동함에 훨씬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오! 뭐가 나타났습니다. 뭐지? 삼촌 아빠 배워 영어. 하아! 짜자자자! Today, I'm going to review. It's called Chatty Cat English. 현서가 볼 수 있는 책인가? It's a little bit easy. 그러면 어떤 친구들이 보기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Someone who likes like this pen. 그러니까 이거 책은 여러 가지 종류니까 누구나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 책이 다 이렇게 다르니까 ABC Fun, Four Seasons of Fun, 그리고 Monsters Love Colors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뭐가 있으니까. 영어를 시작하는 친구들한테 좋을 것 같아. 영어 엄마가 엄청 그 요약을 잘했네. 한번 한번 읽어봐. 하지만 스포하면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책 조금 앞에 조금만 읽어봐. 현서 한번 현서 목소리로. Four seasons of fun. It's spring. It's warm in spring. And I really love those pictures on here. I will show you this one page. 그림이 되게 예쁘네. I really like it. It's like a tiny bit of like a crayon. I really like these pictures. I think everyone will love these pictures. 현서야, 그림 예쁜 책 다른 거 하나 또 있어? 한번 보여줘봐. 이거는 약간 좀 사실 이거 여기 약간 사실적이지 않아? 이 부분 봐봐요. 캐릭터도 귀엽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사실적이에요, 이 친구는. 여기 스핑크스랑 피라미드가 나오는데요. 짜잔. What's that? This is a pyramid and Sphinxus. Sphinxus, Sphinxus, yeah. Yes. And these pictures are very, very, 뭐라고 해야 되지? 사실적인 거? Realistic? Realistic? Well, I don't know. 그냥 사실적인 거요. 사실적인 약간. 잘했어, 맞아. 사실적이야. 어쨌든 사실적인 그림도 제가 좋아해요. 현서, 이 책의 장점이 뭐래? 오! Four seasons of fun! It's spring! It's warm in spring! Frog! 우와, 신기하다, 이거. 하나하나 더 섬세하게. 짜잔. 그 다 돼? Rabbit! 다 나오는데, 뭔가? Bird! 아, 근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뭐? 이거, 이 조그만 worm? 과연 될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마이갓 오마이갓 나오잖아. 엄청난 퀄리티예요. 대박. 뭐라고? 대박. 뭐가 이거 완전 그 작은 것까지 다 섬세하게 해놨어요. 어쨌든 저는 그거 가지고 재밌게 놀았어요. 현서는 현서 어렸을 때는 현서가 이 책 읽을 만한 나이 그러니까 한 4살 5살 때는 엄마가 다 읽어줬어. 근데 그거 있으면 엄마가 안 읽어줘도 되네? 이거 있으면 그냥 애가 그냥 제가 지금 어린애라고 치면 제가 그냥 직접 터치해가지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봐, 보여줘. 그러면 한번 대충이라도 해볼게요. 대충 해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한번 해볼게요. Four Seasons of Fun 이걸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저는 이 주황색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황색 이건 뭘까요? 오! 차차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Summer Summer Winter 이렇게 나와요, 텐트가. 그럼 또, 텐트 말고 또 뭐 있지? 그리고요, 텐트 말고도 그 다음에는 보니까 음표 모양은 제 생각에는 송 아닐까 싶은데요. 보통 모든 애들이 송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 꼭 넣어놨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 오, 처음부터 피아노 소리가 나는 센스. It's spring, it's warm in spring. Let's play in the puddle. Spring is the. 자세히 들어보면요 가사가 들리는데요 그 가사가. 사실 비밀 숨어 있는 게 이 책에 나오는 그거를 약간 좀 음만 넣어 살짝 넣어가지고 그냥 아까 It's spring, it's warm in spring 그게 이 책에 나오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것 같은데요.
그걸 있으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내용을 챈트로도 듣고 노래도 듣고 책으로도 읽으니까 이게 빨리 익혀진다. 그러면 외울 수도 있고 외우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 어린 아이들 너도 그렇게 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그냥 영어가 다 알게 됐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노래랑 챈트 다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책은 그냥 한번 조금만 해보도록 할게요. 책을 누르면 Shady Cat English. Shady Cat English. Book 19. Four seasons of fun. 여기서 나오고요. Are you here? Turn the page. It's spring. It's warm in spring. 아이들 좋아할만한 효과음들도 다 넣어놨어요. 저도 마음에 드는 효과음이에요. 이런 식으로요. Let's play in the puddles. 이런 식으로요. 야, 현서야, 너는 어렸을 때 셀펜을 많이 이용했나? 많이 이용 안 했죠. 엄마가 그냥 다 읽어줬어요. 아빠 말대로요. 그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있었으면 현서가 조금 더 잘 배웠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친 게 살짝 아쉽네요. 그래? 아, 이거 좀 빨리 출시되지. 동생들은, 현서 동생 친구들은 이걸로 하면 좋긴 하겠다, 그치? 근데 진짜 대박은 뭔지 아세요? 바로 북클럽과 연동하면 훨씬 좋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AI 스터디 클럽이라고 써있는 북클럽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리고 뭐 여시면 짜잔, 여기 이 곰돌이가 있거든요. 연동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이걸 연동합니다. 이 짜잔, 신기하게 연동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북클럽과 연동을 안 해가지고 사용 못했던 그 블루 버튼을 한번 드디어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 블루 버튼. 근데 연동한다고 무슨 다른 무슨 효과가 나타날지는 우선 여러분들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짜잔, 첫 번째 버튼 눌러볼게요. 뭐가 보세요. 오, 뭐가 나타났습니다. 뭐지? 오, 노래가 나왔어요. 노래가 영상이랑 노래가 같이 나오네? 이렇게 해서 보면서 뭔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진짜 신기해서 그 연동하니까 그리고 무선으로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 음악이었고요. 챈트라고 해볼게요. 챈트 따로 있는 거 하더라고요. 나왔다. 짜잔, 챈트도 나오네요. 다른 영상이 나와요, 다른 영상. 모든 책에 이런 영상이 있잖아요. 여기 영상이 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챈트도 있어가지고 여러 번 연속 재생하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리딩. 봐봐요, 드디어 리딩입니다. 됐다. 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여기서 페이지를 펴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t's spring. It's warm in spring. 이렇게 해서 영상도 같이 나와요. 그리고 약간 움직이는 오디오북도 나오고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에요. 오디오북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니까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책 읽는 것보다는. Let's play in the puddl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짜잔! 이거 구매하시면 같이 오는 스피킹 카드, 세트로 되어 있는 스피킹 카드는 여기 우리가 이제 동안 여기서 책을 읽고 그리고 나왔던 그 내용도 있고요. 처음 카드에는 그냥 여기 사용법이 나와 있고요. 하나 해볼게요. The Camping Trip이라는 책인 것 같은데 한번 봐볼게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요. I smell the flowers, so sweet. 그리고 이거 터치펜으로 이걸 한번 해볼게요. I smell the flowers. So sweet. 이렇게 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음성을.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버튼을 한번 클릭해볼게요. 오, 뭘까요? 뭐지? I smell the flowers. 오, 챈트예요, 챈트. So sweet. 여러 번을 따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뒤집으면 짜잔! 여기서 낱말 카드가 있어요. 이걸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단어가 smell인 것 같은데요.
그 스멜을 발음과 그런 걸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클릭해 볼게요. Smell. 이게 나와요. Smell. 연속으로 들을 수 있고요. 어쨌든 엄청 유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가 몇 장인지 아세요? 이 전체 카드가 100장이래요. 오마이갓. 100장을 둘러보려면 꽤 긴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재밌을 것 같아요. Today I have reviewed this speaking course from Chinacat English, and those a lot of books and this smart pen and with this 연동 기능 connection. Yes. Connection 기능? Anyway, I have a very good time with you guys, and I really love this book. If I am bored, I think I will try this once or twice or more. Anyway, I have been good time with you guys. Anyway, I will see you in next video.